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평화의 때는 하나님의 때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평화도 적절한 때에 적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이런저런 일들을 판단하고 지지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 한순간에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간 격동하여 예수님께 화근하기를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순정과 검으로 주님을 지켜내겠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에 대한 충정과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판단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끊임없는 계획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교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판단으로 무엇이든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고단한 삶의 많은 날 중에 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겠사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이 결심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